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켈리 최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끈기 프로젝트, 마음 챙김 다이어트 편입니다. 70일 차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한 마음 챙김 시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아주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지금 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나의 모습, 운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시각화를 마치고 오전에 일과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전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자,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지금부터 점심부터 저녁 전까지 하루를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이제 잠에 들 준비를 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봐주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내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취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눈을 떠주세요. 오늘의 확언을 들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고 노트나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욕심, 감정, 생각, 편견,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필사 문구를 들려드립니다. 절제에 성공하게 나온 문구입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오늘의 도서는 절제에 성공학입니다. 자유독서를 해주셔도 좋고 제가 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구를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 지닌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모양까지 모두 다른 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사라짐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며 공부입니다. 무상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을 묘하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미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그 형색을 드러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심의 묘와 신의 법을 알게 되면 천지의 이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묘법이란 이런 깊은 이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운동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운동, 새롭게 도전하게 된 운동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는 켈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추천 영상에 띄워드리는 운동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100일 동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 생겨나는 습관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깊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